언니 어디 있어? 호야 언니 어디 있어요? 호야. 코코넛 마켓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런 마켓들이 줄지어 있어요. 저기 코코넛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가 있어서 코코넛 아이스크림 한번 사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이걸 주시고 여기다 토핑을 고르는 건가 봐요. 팜킨. 팜킨. Yeah, pumpkin. 맛있겠다. 엄청 많이 주시네. 엄청 흔적하고 여유가 좋네. 이게 막 어떻게 찍어도 예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사진 엄청 찍고 있어요. 난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는가? 와서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인생 사진을 못 건지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상점들 쭉 구경하고 이제 슬슬 가볼까 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머리. 톡톡 탈 때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먼지 때문에 그냥 죽을 뻔했어 아주.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다른 호텔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 들었던 호텔과 이제 안녕할 시간입니다. 5일 동안 아주 편하게 먹고 자고 쉬었어요. 아니 왜 짐이... 아니 뭘 산 게 없고 버린 것만 있는데 왜 더 무겁지? 택시를 불러서 다른 호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 오, 완전 구석에 있는 호텔이에요. 차도 못 들어오는. 오, 뭐야? 방이 되게 작구나.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침대 있고 저 안에 화장실 있는 구조예요. 아, 생각보다 좋네요. 근데 뭐 사실 3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방이어가지고 큰 기대를 한 건 아니었어서. 그리고 또 깔끔한 것 같아요. 거울도 이렇게 있고 화장실도 이렇게 있고. 근데 디자인은 예쁘다. 여기 샤워 있고.
호텔 한 3분 거리에 되게 뭐 유명한 현지 맛집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 웨이팅 있네. 영어도 없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Q. Where? That one. Okay, thank you. 아, 저기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거래요. 몰랐네. 사디카. Eating here? Okay, that's mine. Okay. 뭔가 맛있어 보여. 이 스파이시 누들 하나랑 이 수육 같은 거 하나 시켰어. 진짜 현지 분들밖에 없어요. 구글 렌즈로 이렇게 글씨를 찍잖아요? 번역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무료 서비스라고 써 있어서 무료 서비스 챙겨 먹으려고. 물에 다 빨대가 꽂혀 있어. 여기도 빨대. 물을 빨대로 넣는 문화가 있는 걸까요? 스파이스 누드라고 이게 곱창 수육이래요. 근데 그 맛있네. 곱창이에요. 이거를 소스에다가 찍어서.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 무슨 일이야. 진짜 미친 맛. 개돈 맛. 치앙마이 와서 먹은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완전 싹쓸이. 커피를 또 한 잔 때리러 가야죠. 여기 유명한 더티 커피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커피가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원래 라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거 진짜 맛있었어요. 약간 달면서 고소하고 엄청 맛있는 맛. 오. 성태우 탔어요. 처음 타보네. 나 태국어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 크라싱카. 치앙마이에 와서 처음으로 사원이라는 데를 먹었어요. 할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가 되게 예쁜 사원 중에 하나거든요. 우와, 여긴 좀 예쁘네. 예쁘죠? 화장실 가려고 신발을 갈아신는 사이에 누가 제 신발을 신고 갔어요. 땡큐 so much. 나 걷어 놓고 말아서 엄마 와. What happened?
ผู้ชายแมนโอเคจะเข้าควบแล้วแหละ Thank you so much Thank you สุดยอดแล้วโอเคผมอาจจะไม่ได้ดูเอาไปพิจารณาก้มไปดูว่าอะไรฮิวNext time I need to be careful. Yeah. Thank you so much. Kokunka. 정말 다행이다. 오늘 세러데이 마켓 열린다 그래가지고 쌍태우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마켓에서 꼭 사고 싶은 게 제가 나라별 여행하는 나라별로 배지를 모으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배지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배지가 보이면 바로 살 거예요. 무슨 과일이지? 이게 뭐야? 아, 되게 두껍네. 아, 스크럽하는 돌인가 봐요. 신기하다. 아, 캣 쉐이크. 너무 귀엽다. 뭐지? 뭐지?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얼음한 것 같아. 신기한데? 다른 분들하고? 다른 분들 타는 가는 길에 끼워 탄 건 처음이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것도 뭔 소리야? 어, 공연하나 봐요. 아, 나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되는데? 마사지샵 호텔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어제 왔는데 진짜 대박이라 오늘 또 왔어요. 티라 마사지. 사와디카. 이태원 스타일 버거는 뭐야? 난생 처음 보는 버거인데 이게 무슨 이태원 버거야? 이게 아무래도 시그니처 같으니까 이걸 먹어볼게요. 어우, 박. 음식이, 일단 일을 게 있어가지고 일하는 동안 음식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물어봤더니 왠지 주문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직원들 갑자기 다 뛰쳐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20분 남았거든요.